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님들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실 때에 크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 동대문 장안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연립주택에 살았어요. 대개 연립주택이 3층이죠. 근데 이제 가운데 칸은 양쪽에 집이 있고 양쪽 끝에는 한 집씩 있죠. 연립주택들이 대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립주택 3층에 살았으니까 1층 한 집, 2층 한 집, 3층 한 집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제가 부산에 집회를 그 한여름 8월 첫 주인가 기억 터는데 더울 때요. 그때 한 주간 좀 쉬어보려고 자리를 남겨놨는데 한번은 이제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시더니 이 목사 우리 교회 이런 환란이 있는데 집회 한번 해달래. 여름에 집회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더니 수첩을 보재 보여줬더니 8월 첫 주에 비었으니까 여기 있잖아. 나도 사람이야.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빈 주관인데 그러더라고. 갈게. 걔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어요.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친구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야, 너 오래간만에 내려왔으니 좀 회도 먹고 쉬었다 가라. 그래서 제 친구들과 잠깐 어울리다 보니까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여름날 해가 넘어가면 8시 아닙니까?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왔더니 그러면 밤 몇 시예요? 근데 연립주택 3층 우리 집 그 층계 앞에 어떤 학생이 꼬박꼬박 졸고 있어. 3층이니까 우리 집밖에 없잖아. 야야야야야,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아까 말을 잠깐 뺐어요. 집회를 가려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기도만 받고 돌아가시면 원이 없겠다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 그게 우리 교인인 줄 알고 네 엄마가 몇 교형 누구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야. 내가 남의 교인들까지 기도해 주러 다닐 시간도 없지만 몸도 피곤해서 알았다, 나중에 시간 나면 어물어물하고 갔는데 세상에 집회를 마치고 그 밤에 우리 집에 왔더니 목사님 제가 월요일 날 전화했던 그 학생이에요 그래. 걔 너 여기 언제 왔냐 그랬더니 새벽 예배 마치고 왔더니 아무도 안 계셔서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마치고 왔으면은 밤 9시에는 됐으면은 몇 시겠어? 걔네가 하도 기가 막혀서 너 밥은 먹었냐 그러니까 못 먹었어요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자. 걔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물어봤어. 야, 네 엄마 무슨 병이냐 물어보니까 자궁암이래. 너희 몇 식구냐?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에요. 걔 가보니까 저 후암동 어떤 구멍가게 하던 거를 문을 닫고 그 반을 잘라서 밑에는 밥도 해먹고 다락방을 만들어서 위에는 다다미를 깔고 다락방을 만들어서 그 층계로 기어 올라가서 일어서면 머리가 닿는 그런 방에서 둘이 사는 거야. 올라가는 순간 썩은 내가 나는데 말이에요. 냄새가 나는데 못 견디겠어요. 걔 엄마가 들어오나 있는데 이불을 들치니까 밑에 기저귀를 잔뜩 채워놨는데
세상에 배에다 손을 딱 얹으니까 척추뼈가 닿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다 손을 얹는데 척추뼈가 닿아. 아우, 냄새도 나고 덥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아버지 알아서 오시오. 응? 그러고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 상반신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 어깨를 자기 가슴에 대고 두 손을 꽉 붙잡고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지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목사님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님 살려주세요. 애걸하는 표정이야. 그 아이 눈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서 비켜라. 걔 엄마를 내 품에 끌어안았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깨달은 건데 내가 그 여자를 내 품에 끌어안았는데 그 지독한 냄새를 내가 느끼질 못했어요. 걔 제가 일생 교훈이 환자를 대할 때 이 사람이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내 자식이다 하는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응? 게다가 그 여자를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벼랑간에 환상이 보여. 환상 잘 들어요.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날라리 보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데 어떤 깡패 같은 놈들 둘이 이 여자를 막 끌고 양쪽 팔을 끼고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데 골목인지 연못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캄캄해. 몇 발짝만 더 들어가면 그 검은 데를 들어가는데 그 속에만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 여자아이는 막 싫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야야야 놔라고 막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막 소리 지르고 눈을 뜨니까 그 엄마나 그 아이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 이게 뭐지 뭐예요 그러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던 그 여자가 어디서 이렇게 무서운 힘이 나오는지 벼랑간에 막 엎어졌다 새켜졌다 엎어졌다 새켜졌다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서울역 앞에서 깡패들 두 명 고용해가지고 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그 가난한 가정 좀 도둑놈지 어린 동생들 공부 좀 시켜보려고 처녀들이 날라리 보따리 하나 싸질머지고 야간 열차 타고 전라도에서 올라오면 새벽에 서울역에 도착한대. 서울역에 딱 도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집에 오는지 신보 볼 보러 오는지 무작정 상경인지 보면 안 돼. 무작정 상경한 처녀아이들을 따박따박 추적시켜준다고 잡아다가 이 여자가 창녀 포준으로 태먹었어. 그 사랑하지 않은 무지막지한 남자들에게 수춘을 뺏기면서 한 매치에 한 매치에 몸부림쳐 울던 그 한이 하늘보좌에 상달돼서 이 여자가 어쩌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집사까지 됐다는데 그 죄가 회개가 안 된 거야. 응? 여자가 막 몸부림쳐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더니 그 방에 요강을 갖다 놓는데 요강에 둘러앉아서 막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응? 그런데 야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주님의 이름 말해. 그 처절한 환자가 세상에 석 주 만에 깨끗이 났습니다. 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곡한 회개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육신의 영혼의 생활의 사업의 신성의 자녀에 환난 고통 역경 실현당한 성도 있거들랑 왜 교회 문제에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으면 안 됐든가, 내가 이런 환난 왜 당하지 않으면 안 됐든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용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천에는 남리교회 중에 아마 제일 컸을 거예요.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또 감독님 교회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로타리 그 뭐 저쪽에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마가이 다락방에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봤더니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큰 대구슬 합니다. 큰 구슬 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 이거 하지 말고 누가 저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으로 가보면은 굉장히 용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용한 사람에게 한번 갔다가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대구슬 한번 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뭐 기도의 능력도 없고 설교 잘해가지고 좀 사람들 마음을 뒤집는 그것도 없고요. 쥐어쥐어 그것도 못해요. 바보 같은 자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 그냥 순종하는 거 한번 해볼래. 마태복음 5, 6, 7장을 죽는 그날까지 저는 큐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뭐든지 해달래요. 그 뭐를 해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기도밖에 없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말씀 같은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당신은 이렇게 이렇고 이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당신은 이러이러고 생선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털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도 어떻게든 무당 구순 안 하게 하려고 그렇게도 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기둥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한 분이 추운 겨울에도 얼음물 깨고 산에 가서 목욕을 하고 뭐 40일 무슨 기도하고 하는 막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엄청나게 받은 분입니다. 이 귀신 받은 분이 1월 1일이 되면은 절들을 다니면서 뭘 봐준대요.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뭐 저만 보면은 밤낮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는데 이제 교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우리나라에는 양대 산맥에 무당이 있습니다. 경기도 대무당.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 하나만 전도만 되기만 하면은 밑에 엄청난 무당들이 줄줄이 다 예수를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게 인천의 그 큰 감리교회 그 문 앞에 깃발을 꽂고 하는데 큰 배 진수식이 있다고 하면 800근을 돼지 800근을 뭐 그 800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걸 딱 들고 시퍼런 칼날에서 뛴대요.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상자 안에다 뭘 넣고 맞히는 거 그 사람이 1등이래. 대단하대. 이 무당을 만나주세요. 남자예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무당은 제가 뭐 이게 무당은 여러 명 전도해서 우리가 무당이 꽤 여러 명이 교회 나오는데 그 진짜는 무섭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런데 만나죠. 이게 숭이도 아 뭐 어떤 어디 로타리 있는데 그 저 지하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밑에 냄새나는 그 다방에서 그 문가에 앉았는데 이렇게 유리가 네모난 게 얼룩얼룩얼룩얼룩하게 보이는 그런 유리예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울 때 저 사도신경을 외우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속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두런두런 얘기 소리가 들려요. 뭐야 이거? 이거 사장 아닌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교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이건 누구야? 이거 사장 아니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야. 목사를 내가 왜 만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한번 좀 당신 좀 만나제. 그래 가만히 있더니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집에 밤에 찾아와. 그래 내가 가서 만날게. 자지러질 듯이 내가 미쳤지 여길 왜 나왔을까. 저렇게 용한대요. 그런데 덩치가 이랬어요. 배도 뚝 나왔는데 멜빵 바지를 하고요 딱 머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길렀어요. 멜빵을 탁탁 튀기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우리 교인은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하고 도망가버리고 저하고 무당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앉으시죠? 했더니 이 사람 봐. 당신은 말이야 화경을 볼 줄 알아? 그래서 저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데요. 아니야 이 사람이 화경을 봐 화경을. 참나 목사가 화경을 봐. 저 그런 거 저는 뭐 책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와서 제가 보니까 신의 경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화경, 진경, 뭐 무슨 경 뭐 있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절대 아무것도 못 봅니다. 아니야 당신은 봐 하면서 앉아서 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저 혼자만 아는 얘기.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걸 무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뭘까?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디서 알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 무당은 다 알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것을요. 전 떨었어요. 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바퀴에서 구른 얘기 그게 뭐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당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누가 가르쳐주느냐 지금? 조상신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대요. 당신은 바퀴에서 굴르지 않았냐? 이러고 떨더라고요. 정말 이러고 떨어요. 당신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화경을 볼 줄 안다고 했잖아. 당신 화경 볼 줄 안다고 했잖아. 아니 지는 마음껏 얘기하고요 저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통증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온몸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진통제를 먹어도 안 돼요. 기도를 받고 오살리기도 여기도 왔어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녔어요. 능력 있는 목사들에게는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도 그는 아팠습니다. 금식을 해도 아프고요. 어느 날 교회로 들어가는데 이 무당이 나와 있다가 당신 많이 아프구만. 백날 교회 가봐. 그게 낫나? 나한테 오면은 오늘 저녁에 날 수 있어. 진통제도 듣지 않고
집에 가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뒹굴어야 하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가 어느 날 밤에 더 이상은 못 참았던 거예요. 오늘 밤에 날 수 있어. 그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무당에게요. 그 무당에게 신내림을 받아 평양 만신이 됐습니다. 그날로 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잡신들은 다 알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데 교회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당보다 못해요.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이제는 신학대학에 가려고 하는 놈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울며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해요.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범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게 뭘 하실까? 그냥 악수고 소리 지르고 주여 세 번 하면 우린 다 되나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게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이 무당들은 자기 잡신들에게 생명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어디 가서 뭘 찾아라 하면 가서 타보면은 방울하고 뭐가 나온대요. 우린 그 추운 날 산에 가서 세수라도 하라고 하면 하겠나요? 우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방치해 놓으면 우리 믿음은 목사라 해도 끝장나버려요. 선한 사람들 순복음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갑자기 교회를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교회를 2주 남겨놓고 교회를 비우라고 하는 주인의 말을 듣고는 급하게 이제 대신 예배드릴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열흘 동안을 여기저기를 다니는데도 찾지를 못해서 천신만고 그때 한 군데 장소를 찾았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가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중단한 상태로 10년이 된 그런 오래된 거의 무너져가는 그런 건물을 하나를 찾았는데, 보니까 2층 건물로 지으려고 했다. 1층은 대충 만들어 놓고 2층 올리다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2, 3일밖에 이사를 하도록 명령을 통보를 받고 나서 2,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빨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대충 1층을 칸막이, 비닐로 바람막이를 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인을 찾았더니 그 건물과 땅을 사는데 처음에 2,5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2,500만 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30만 원이 전부였었어요. 근데 당장 내일 모레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30만 원을 찾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그 주인한테만, 주인 앞에 나가서 30만 원 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조그만 각자, 그래서 2,5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를 깎아가지고 1,900만 원에 일단 계약서를 쓰기로는 했어요. 쓰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오늘 3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그 중에 1,000만 원 절반은 보름 후에 중도금으로 치르고 나머지 절반 900만 원은 한 달 후에 치르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약을 쓰고 약속대로 우리가 중도금 잔금을 치르긴 할 텐데 내일부터라도 임시로 우리가 이 장소를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10년 동안 묵혀놨던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쓰고 하였던 계약서 쓴 대로 중도금 잔금만 차질없이 치러라.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이제 1,900만 원에 그 건물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이왕에 이제 사기로 했으니까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축업자를 불러서 나머지 중단된 상태에 나머지 인테리어를 마무리를 하고 지붕을 올려서 2층을 올리고 건축을 마무리하는데 건축비가 얼마나든지 한번 견적을 뽑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것저것 뭐 계산해보고 하더니 이거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치는데 1,600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1,900만 원 이 매매 대금하고 건축비 1,600만 원하고 3,500만 원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가서 열심히 비닐로 1층을 바람막이를 하고 청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중도금을 7일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돈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일 중도금을 7일 날이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 중도금 치르기로 약속한 날 하루 전날인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김영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의도에서 지금은 어디 뭐 지금은 그 장사를 안 하고 계시는데 2008년도에 여의도에서 포장마차를 하셨던 분이에요. 포장마차. 그래서 포장마차를 해서 저녁 때 리어카를 끌고 가가지고 포장마차를 피워놓고 밤새도록 거기서 뭐 국수도 팔고 또 술도 팔고 하면서 밤새도록 장사를 하고 새벽이 되면 정리해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포장마차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원래는 그 포장마차를 하던 분이 아니고 남편이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이어서 직장 다니고 그래서 남편이 출근해가지고 월급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딸 둘하고 넷이서 부족하진 않게 그냥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살고 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출근한다고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다가 시내버스 안에서 뇌출혈이 왔는데 그때 바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하는 바람에 조치를 늦게 해가지고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병상에 집에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됐고요.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포장마차라면서 근근히 이제 남편은 병상에 누워있고 어린 두 딸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 어느 날도 포장마차를 마치고 새벽에 리어카를 정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음주운전하는 자동차에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남편은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죠. 근근히 이것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자기까지 이제 부상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살 길이 막막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그 음주운전한 교통사고를 낸 그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며칠 후에 와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보더니 합의를 하자고 해서 보상금하고 또 장사 못하는 동안에 손해본 것하고 병원비하고 해가지고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3,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또 장사 못하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것도 겨우 빠듯한데 그 3,500만 원을 이제 입금받고 나서 그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3,500만 원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전화 받았는데 전화 받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 집사님 마음속에 너 그 돈 네가 쓰지 말고 몽골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당예금으로 드려라 그 말씀이 들리더래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랬대. 이건 사탄의 음성이라고. 이것 가지고 내가 치료비하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 생명과도 같은 돈을
듣도 보도 못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게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음성이라고 예수 피로 물러가라 그러고 밤새도록 며칠 동안을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몇 날 며칠을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항복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굶어 죽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제 선교국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님이 누가 계신지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3,500만 원 지금 있는데 이것 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헌당할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그 사고 리모델링 하는데 3,500만 원이 딱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있으면 교회를 딱 완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이 돈 못 받겠습니다. 집사님 형편도 딱한데 이 돈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몇 날 며칠을 몸부림치고 기도한 끝에 결정한 거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받아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주고 입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중도금 천만 원 치르고 이제 계속해서 공사 이제 진행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중도금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저 통화하고 이틀 후에 새벽에 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그러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잖아요. 아 드디어 이 집사님이 마음 변해가지고 돈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고 철렁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하는데 벌써 흥분해가지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가 올라가 있어요. 선교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포장마차 남편 다쳐가지고 포장마차를 하면서 며칠 지났는데 그 구역에 집사님 한 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보험하시는 집사님께서 이 포장마차 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보험 좀 하나 들어. 지금 애기 아빠도 다쳐가지고 저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러다가 집사님까지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든지 사고 나서 아프게 되면은 집사님 집안 풍지박산 나는 거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보험을 하나 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그런 보험을 들자 그러고 들었는데 그래서 생명보험을 하나를 들었대요. 들었는데 계약하러 만났는데 집사님 그런데 보험금 원래 보험금에다가 몇천 원만 더 보태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그런 특약으로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왕에 보험 드는 거 쓰는 김에 몇천 원만 더 써, 몇천 원만 더 써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형편이 어려운데도 보험하시는 집사님이 얼마나 사정이 급하면 저럴까 싶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특약으로 생명보험에다 특약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도록 하는 거를 몇천 원 더 내고 해서 특약으로 든 보험이 있었대요. 그렇게 보험을 들고 석 달 보태요. 석 달. 석 달 보았는데 이제 3,500만 원 저한테 송금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됐는데 보험회사라고 또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당신 어저께 보험회사에서 저 보험금 입금한 거 내가 들었으니까 당신하고 볼 일 없다 그랬더니 그 보험회사가 아니고 그 생명보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사고 당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우리 직원 보내드릴 테니까 잘 협의해서 보험금 합의하세요. 그러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병원으로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의 직원이 찾아왔더래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주려고 하고 고객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하고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 보험회사의 마음을 헷가닥 돌게 해가지고 이 보험회사 직원이 지가 거꾸로 돼가지고 더 나서서 병원 의사 찾아다니고 진단서 끊고 이것저것 막 서류 준비하고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고객님 지금 교통사고 당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평생 불구가 될 것 같으니까 장애를 입을 것 같으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뭐 주민등록증 등본하고 뭐 서류 준비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거꾸로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서류 준비해가지고 어디에 뭐 신청을 해가지고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 멀쩡하게 걸어 다니거든요, 지금. 장애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병원 치료비하고 장사 못하는 기간 동안에 손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을 장사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그 보험회사 직원이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보상금으로 지불했다고 약속한 게 얼마냐면 1억 4천만 원. 할렐루야. 3,500만 원 정말 자기 전부와도 같은 보상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헌당하는데 건축원금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1억 4천만 원이라고는 더 큰 돈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교회 사진. 예, 저 건물을 2,500만 원 달라고 한 거를 1,900만 원에 산 거예요. 저 상태로 10년 동안 묵혔던 건물이에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는 중이고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안에 지금 2층 성전을 꾸미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거요. 이쁘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국의 선교국장님 또 북방선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그 재물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이고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3,500만 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보상금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해 드렸을 때 하는 그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1억 4천만 원이라고는 더 많은 보상금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을 그것 가지고 주께 예배할 때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